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2번째 연방 공휴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준틴스라고 불리는 6월 19일, 즉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요. 지난밤 있었던 백악관 이스트룸의 서명 행사의 내용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자, 튠 인. 자, 주목해 주십시오. 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 Act. 네, 제가 노예 해방 기념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할 동안 주목해 주세요. 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말을 했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임시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이런 뉴스가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여기에 따라 내수 관련주들이 들썩이곤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조금 전까지 계속 생방송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중계가 되던데 이 노예 해방 기념일 저는 좀 낯섭니다. 아, 이거 원래 기념일로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잘 보시면요, 미국의 이런 공휴일들 딱 보시면요, 6월 달에 노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12번째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네. 사실 이 전에 했던 게 뭐냐면 1983년대 마틴 루서 킹의 기념일이 한 이에 이제 뭐 처음으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압도적으로 하원 통과했어요. 415대 14로 통과됐고요. 네. 상원은 만장일치로 지금 간 상황인데 왜 6월 19일이냐? 사실 이제 1865년대 남부전쟁 끝나면서 노예병이 됐는데 그게 4월에 끝나요. 근데 텍사스의 갤버스턴이라는 데 노예들이 이제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아, 늦었군요. 소식이 전해진 날이 6월 19일. 아, 그래서 노예 해방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예, 준틴스고요. 뭐 미국에서 저도 뭐 살아봤습니다만 크게 마틴 루서 킹 데이가 훨씬 크고요. 이건 뭐 그렇게 뭐 잠정하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 이제 공휴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대체 공휴일을 한다고 지금 뭐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수혜주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요 이 노동 손실일 수가 너무 많아요. 41일이나 손실이 되고 있고 네. 사실 뭐 204시간 40시간 더 일한다 그러지만 그런 거 따지면은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월차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네. 사실 뭐 대체 공휴일 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럴 바에 휴가를 네. 좀 더 많이 늘려주는 게 훨씬 더 직장인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퐁당퐁당 쉬는 것보다 쭉 쉬는 게 훨씬 더 날이라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는 경제에는 확실히 좋고요. 대체 공휴일 하루에 2조 정도의 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텐셜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체 공휴일 늘어난 거 좋지만 또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최근에 또 주 52시간 그렇죠. 근무도 이제 중소업체에도 확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명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유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이 원자재와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TD증권의 다니엘 갈리가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낸 내용 발췌해 왔습니다. 자, 금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As China States Council, 중국의 국무원이 크랙다운,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investigating, 중국 정부는 이 국유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사하고 있고요. 또 futures firms, 선물회사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끝도 없이 오르는 원자재 가격에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한 게 좀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해석인데요. 특히 우리 증시들 철강주들이 조금 약세를 띠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섹터에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고문님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 이야기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오늘 뭐 금, 석유, 뭐 팔라디움, 구리 할 것 없이 변동성이 엄청 났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오늘 시장에 우리에게도 좀 영향을 주겠죠. 그럼요. 이거는 뭐 필연히 줄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중국이 왜 이런 포지션을 갖냐면 사실 7월 1일이 잘 아시지만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돼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 그 이
지표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PPI가 9% 올랐어요. 그런데 네. 9% 오른 건 생산이 많이 되니까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안 하기 위해서 폐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가보시면 기승전 7월 1일 창당기념일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예고된 단속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제한적이라는 얘기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급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있는 그 많은 이 노동자들이 생산을 못하는 지경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에 있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뭐 완화하기 위해서 비축물을 지금 푸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영향이 서로 뭐 수레바퀴 돌듯이 지금 영향이 가서 네네. 조금 내려오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건 일시적인 거고요. 어쨌건 간에 전 세계가 경제 회복에 지금 페이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굴곡이 있는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 이것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떨어졌고 여러 가지 이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달러 인덱스도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희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태퍼입니다. 그의 말말만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아팔루사 창업자인 데이비드 태퍼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The stock market remains all right. 증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연준에 관해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연준이 later this year, 올해 말까지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good spot, 좋은 위치에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연준의 이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엄청난 충격파는 아니었잖아요.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전략 스튜디오 통해서 세워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올게요.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시장을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미국에서 데이비 태포도 그랬고 네. 제너미 시겔 교수도 그랬고 엘 에리온도 그랬고 이런 상황에서도 연준이 이런 포지션을 보여도 주식시장 계속 가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데이비드 태퍼 나왔네요. 네. 굉장히 이제 요새 조용한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연봉 22억 불을 받는 연봉 킹이었어요. 네. 원래 이제 학교 나온 다음에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정크본드 트레이너를 했거든요. 네. 6개월 만에 부서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네. 펀드계에 지금 저걸 하는데 어물이네요. 심지어는요. 태퍼 랠리라는 것까지 있어요. 태퍼가 얘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갑니다. 랠리. 예. 굉장히 영향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주 오는 워렌 버핏의 거의 동급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취급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주식시장 아직도 살아있네 이런 투에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자기는 한 2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굴리고 있거든요. 와. 분명히 한쪽으로 또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일 테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것이든지 좋은 증시의 호재로 보여지고요. 여기 데이비드 태퍼의 이 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이 사람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 위주가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주들을 가지면 되고요. 끝내는 말로 이 사람의 네 가지의 자기 생애 가치관이 있어요. 네네. 그거 소개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라, 한 가지에 집중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4대 가치관 태포의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좌우명으로 네 가지 충분하네요. 데이비드 태퍼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